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뚜렷한 시장의 뭐 흐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또 장이 열릴 텐데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오늘 내일 미국 시장을 가장 먼저 체크해보는 게 네. 가장 좋다는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나오고 있고 특히 유가에 대한 부분,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표도 사실상 부진한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는 연쇄적인 디폴트 위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을 조금 엮어서 봤을 때 시장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사실상 8월 들어서부터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2차전지에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하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테마적인 움직임, 특히 뭐 초전도체라든지 중국 인바운드 혹은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이런 흐름들이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이기 위해선 외국인 수급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상 환율도 3개월째 높은 수준을 위치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이탈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좀 지수를 받쳐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연속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7월 FOMC 의사록이 16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번이 좀 마지막이겠지라는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인지 실제로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7월 실물 지표가 15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좀 확인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뭐 2차전지가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꺾이고 나서는 주도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기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봐야 할 섹터 업종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중국 쪽을 보는 게 맞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목요일부터 시세를 분출해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네. 저는 여기 중에서도 이제 그 이전에는 모두가 다 함께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렇죠.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서 몇몇 종목군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관련했을 때는 제주도행 크루즈가 53척이 예약되면서 내년 3월까지 예약이 마감됐다. 그만큼 네.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중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관련했을 때 카지노, 호텔, 면세,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주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봤을 때 화장품주가 가장 먼저 선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화장품이 중국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화장품이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개별 여행을 오시는 중국인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화장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뭐 중국 6.18 데이도 그렇고 사실상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작년보다 조금씩 매출도라든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보다는 다른 쪽에 눈여겨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소비단에서 보게 된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강남 쪽에 그런 곳 좀 유명한 데 많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실도 좀 땡기고 리프팅도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피부과 같은 경우에 단가도 굉장히 높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1천만 원 쓰는 거 굉장히 우습다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DM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 오히려 수요단으로 봤을 때는 피부 의료기기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쪽이 카지노. 카지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실적 2분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미 일본인 VIP 비율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중국인들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쪽은 카지노 그리고 미용 네. 의료기기.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비주, 중국 인바운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중에서도 그 카지노와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수요일에는 어떤 종목으로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까요? 저는 그런데 또 이제 면세 쪽을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뭐 면세 쪽에서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기업을 네네.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뭐 면세로 보게 된다면 호텔 신라 그리고 글로벌 택스프리가 있는데 면세점으로 좀 구분을 지어본다면 사전 면세점 그리고 사후 면세점인데 사전 그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공항처럼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세금 자체가 아예 제외가 돼서 결제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후 면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관광을 하든지 올리브영을 가든지 혹은 피부과를 가든지 가게 되면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에 가서 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받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대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 면세점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60%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환급을 해주면서 환급액의 일정 부분 약 20%에서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올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인분들이 다른 국가 대비했을 때 소비력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인분들의 단체 관광이 오게 된다면 사실상 소비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대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특히 뭐 부가세 환급 기준도 완화가 되는 조치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점점 그 수요가 굉장히 네.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위치가 좀 높아요. 주가의 위치가 좀 높긴 한데 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쓴다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네. 한번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 볼까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6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택스프리로 수요일 시장 시작할 때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